갑시다. 자, 9월 고2 모의고사 33번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첫 주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꼭 잡으세요. 정의라고 있어요. 현재형은 비동사는 불변입니다. 그러면 얘는 기준이 되겠죠.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첫 문장이 현재 동사면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그쵸, 감정적 경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가장 강력한 감정 경험, 그쵸, 감정적 격동이 있는 이 경험은 도우즈가 경험인 거 알겠죠? 받아주는 거니까. 브링, 자, 즐거움, 영감, 사랑, 뭐, 그런 거죠. 그쵸? 애정, that, love니까 makes가 되는 거 알겠죠? 스위치 딱 걸리고요. 알겠니? suffering, 자, 그러면은 bearable. 펼쳐줘 봐. bearable은 뭐예요? 견디는 걸, 그쵸? 뭐 하는 거 지금? 베어가 참는 거지, 참는 거. 알겠니? 참을 수 있는 거. 그쵸? 그러면 서퍼링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고통은 고통인데, 그쵸? 참을 수 있는 고통 할게요. 고통이니까. 이 정도로. 뭔 얘기냐면, 애정이 있으면 제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녀를 봤는데, 그 손녀가 할아버지 싸대기를 때려. 그래도 할아버지 싸서 손녀를 이뻐해요. 왜? 두 살짜리 손녀가 싸대기를 딸리는 건 감정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때린 거잖아. 그렇지 알겠니? 휘두르다가 맞는 거니까. 자, 그러면 볼게. 품을 수 있는 거 충분히. 알겠니? These emotional experiences는 아무 문장에서 그대로 내려옵니다. 결국에는 즐거움이든 애정이든 영감이든 이런 경험들은 결과물이래요. 선택과 행동에, 알겠니? 선택과 선택 플러스 행동의 결과래요. 그러면은 그 결과 우리의 기분은 어떻게 만들어? 행복하게 만든 거죠. 그쵸? 결과물이래요. 알겠니? 자, 그러면 When we look at happiness는 신기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 분사구문 부사절이 아무 문장 연결되는 거 진짜 이제 막 색다르지 않니? 볼 때마다? 그러면 자, 영적인 필터라고 할게. 걸음막 필터를 통해서 행복을 볼 때. 그쵸? It does not mean. 왜 강조한지 알겠죠? 의미하지 않는다지. 안음을 깨닫는데요. 자, heartache는 가슴점인 거죠. 고통의 부재. 이건 뭐예요? 없음. 알겠니? 고통이 없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데. 알겠니? 필터로 보니까, 알겠니? 고통이 아예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데. 이게 되게 굉장히 여기서 주장을 크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앞에 suffering, bearable. 이거랑 어떻게 돼? 같이 가득 거죠. 알겠니? 고통을 참을 수 있게. 다시 한번. suffering은요. 여기서 뭐 고통, 이게 5형식이에요, 5형식. 5, OC가 된 거. 고통을 참을 수,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잖아. 알겠니?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앞에서 선생님이 얼버무린 것도 뒷문장을 보면 확실하게 보여요. 알겠니? 헐티, 그 심장이 아픈 거죠. 가슴이 아픈 거나 아니면 어떤 통증이 어떤 아예 없다는 거 의미하지 않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 이거 네모 쳐봐. 분사구문인데 앞문장이랑 연결되니 안 되니? 너무 잘 되지. 함께 앉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아픈 아이죠. 아프거나 부상당한 자녀와 함께 앉아 있으면 모든 부모는 저 심오한 즐거움이 알겠니? 함께 앉아 있으면, 근데 아픈 아이랑 함께 앉아 있으면 너무나 심오한 그쵸? 즐거움을 깨닫게 된대요. That bubbles over when the sun dollar begins to heal. 자, 그러면 자, 거품이 여기서 왜 나왔을까? 봐봐. 커지는 겁니다. 너무, 그쵸? 너 비누방울 불어봤? 갑자기 확 커지지. 알겠니? 자, 거품이 왜 나왔을까? 거품처럼 확 커지는. 뭐할 때? 그 자녀가 치유 과정이 시작됐을 때. 한 아픈 아이가 있고, 그쵸, 부상당한 아이가 같이 함께 앉아 있는데, 얘가 치료가 시작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갑자기 그 심한 즐거움이 확 커지겠지. 디스는 뭐예요? 심오한 즐거움이지, 알겠니? 진짜 이걸 잘 잡아야 돼. 자, we can flood with happiness, blood over. 나는 이게 진짜로 blood bubbles over 하고 can be flooded with 하고 넘쳐 흐르는 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니? 넘쳐 흐를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이 넘쳐 흐를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예시래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돼? becomes more intense.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또뭘 상징해서? bubbles over가 연결되니 안 되니? 너무나 잘돼 있죠. 심오한 거죠. 알겠니? 더 강렬해져요.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contrasted with previous suffering입니다. 기존에 있던 기존 고통과 대비되기 때문에. 미안한데 선생님은 이 지문을 그쵸? 문제풀이 할때 한번 보고 지금까지 뭐 예시 이런 거안 했어. 그냥 라이브로 수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냥 봐. 알겠니? 그냥 어른들의 눈에 이렇게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냥. 알겠죠? 이해는 잘 되지 근데. 확실하게 이거 왜 썼는지. 자, 그러면 자, 볼게요. 녹색으로 칠할게 이건. 대비되는 서 너무나 즐거워지는 그쵸? Such as this 하면 대비 효과로 얻는 바로 그 경험이에요. 그러면 자 변연계라고 하는데 그쵸? 신경계 알겠니? 변연계 혹은 당연히 신경계가 되겠죠. 왜? 신경이 뭘 상징하기 때문에 감정을 그렇죠. 감정 알겠니? 그러면 자 Archives는 어떻게 돼? 이런 경험들이 어디로 간다고? 화학적 저장소로 알겠니?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뒷문장에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돼? 큰 행복이죠. 심오한 행복이죠. 알겠니? 행복을 경험할 때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해. The stored emotions. 누적된 감정. 저장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니? 연결되냐 안 되냐? 순서가 딱 연결되죠. 누적된 그 감정은 활성화가 된대요.
넘쳐 이새는 뭐뭐 할 때지. 넘쳐 흐를 때지. 입은 deeper joy, 알겠니? 훨씬 더 깊은 즐거움입니다. 깊다는 표현 썼어요. 깊은, 이 말이 뭐예요? 심오한, profound, 알겠니? 즐거움. 넘쳐 흐를 때, 그쵸? 기억되는 것보다, 알겠니? 그러면 당신의 유전자, 그쵸? 유전자라는 거왜 나한테 알겠죠? 유전자는 innocence, 이 경우 있으, innocence, 이 경우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경우 유전자는 뭐가 되는 거? 보물 지도가 되는 거지. 즐거움을 향한 거지. 이때 2는 지도의 목적지인 거 알겠어? 알겠니? 생물학적 보물 지도가 되더라. 오케이. 자, 이해됩니까? 질문? 일단 여기